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따뜻하고 진솔하게 네, 이야기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댓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연이 슬픔이 허락되지 않은 사연자라고 이제 우리 저기 신성미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네, 가슴 아픈 사연이었죠? 네, 그래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PNG남윤님. 사연자의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몇 자 적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합체일 뿐입니다. 서로의 필요와 현실의 제약 등으로 같이 사는 것일 뿐 사랑으로 사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순화해서 표현해 주셨어요. 본인의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때 사연자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밖으로 돌았던 것이고 아마도 마음에 맞는 여자를 만나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식은 저버릴 수 없어서 몇 번에 불과하지만 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마음은 훨씬 자주 찾아가고 싶었을 것이며 수십 년의 세월을 집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았을 겁니다. 사연자가 외면하고 집을 나설 때 아버지가 팔을 붙잡았다는 것을 보면 아버지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점이 많이 아쉽네요.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경제적인 지원은 계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성실한 가장은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지탄받을 아버지는 아닙니다. 해주고 싶은 얘기 없으신가요? 요 글 보고? 뭐 본인의 이제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이나 아버님이나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해서 이해하기까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을 겪어서 나온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연자분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이 얘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부모님도 역시 부모이면서도 개개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을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는 것은 뭐 해볼 만한 시도죠. 네.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전에 사연자분께서 얘기 들었을 때 좀 위로가 된다면 그 이야기를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해도 어쨌든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의 어떤 이 마음이나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또 따뜻한 마음을 또 가져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댓글 다신 분들도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많이 순화된 표현이라고 쓰신 걸 보니까 더 뭐라고 하고 싶으셨거든요. 아니면 사실 어쩌면 아버지의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연자분이. 그러니까 내가 자식의 어떤 자식의 입장으로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이 아버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 아내와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한 평생 이 마음이 되게 남고 있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입장으로 또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근데 부부 관계보다는 그래도 자식과 부모 관계가 더 끊기 어렵죠? 그렇죠. 그렇겠죠. 더 애틋한 거는 다 있는 거죠? 부부는 사실 남남이에요. 그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체.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보니까 이혼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시원하게 이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와의 관계는 그럼 못 끊죠. 예, 애틋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이가 안 좋더라도 네, 그렇죠. 안 좋더라도 계속 마음에 남아 계신 거는 진짜 실제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네. 것 같다라는 느낌이네요. 네,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지금 이제 해소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있을 네.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 이 댓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 들어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꽂혀 있으면 다른 시선으로 보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계속 쌓는 증거들을 수집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해 주신 거 만약에 요게 이제 맞다면 아, 그래. 경제적으로도 해주려고 노력했구나. 몇 번이라도 나 그 과정 중에 나를 보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그 관점에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는 되게 좋은 거일 것 같아요. 네. 좋은 댓글이고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53살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아이들도 다 제 몫을 다하고 있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무능하고 폭력적인 부친으로 인해 편치 않은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모친이 가장 역할을 도맡아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자매 셋은 정규대학을 졸업했고 무난히 취업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부친의 폭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모친은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온순하고 겁이 많고 책임감이 남다를 정도로 미련하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죠. 이혼하고 싶었지만 용기도 없고 살만한 외가는 어미를 나몰라라 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외국에 체류했던 몇 년, 모친은 그때 건강이 악화되어 제가 귀국을 하고 난 시점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18년 치매 진단을 받고 지금은 낯선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물론 부친은 모친 건강을 악화시키는 가장 핵심 인물입니다. 부친 뜻대로 안 되거나 말귀를 못 알아먹는 모친에게 서슴없이 욕을 하고 윽박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죠. 젊은 시절에도 집안의 모든 집기를 부수고 던지고 깨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술 기운을 빌리지도 않았어요. 술은 입에도 못 댑니다. 그러면서도 폭언과 살림을 부수는 행동은 언제나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처증도 있고 바둑으로 도박도 했고요. 모친은 이전에도 유방암 수술을 했고 이런저런 건강의 신호가 나빠지고 있음에도 아빠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친을 당신이 돌보겠다며 모친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딸들에게 윽박 지르고 폭언하더니 결국 어미를 앞세워 은행을 찾아가 통장을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각방을 썼는데 최근에는 모친의 방으로 들어와 모친의 싱글 침대에 누워서 아예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미는 싫어도 싫다는 말조차 하지 못합니다. 늘 그랬듯이 행여 분란이 날까 싶어서 부친이 옆에 있으면 우리에게 전화도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부친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모친을 인질로 잡고 센터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딸 셋이 타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모친의 치매약을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을 내놓으라며 니들이 뭔데 약을 관리하냐, 영수증을 왜 안 주느냐 하면서 센터를 안 보내겠다, 병원도 안 보내겠다를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부친은 모친의 보호자 역할을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큰딸인 제가 센터와 연락해서 계속 모친의 상황을 보고받고 병원비도 딸들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러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당신 약을 먹이고 있다며 신문에서 광고하는 이런저런 건강보조식품, 진액들을 집안에 쌓아놓고 먹이고 있습니다.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살림이 부친의 손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경제관념 없는 부친이 돈을 마구 쓰고 있으면서 경제적 압박이 몰려오면 한 번씩 모친을 인질로 그렇게 안하무인 막무가내 성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면 말을 듣는 척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주기가 너무 빠릅니다. 게다가 부친을 달래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단기, 장기 기억 장애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기에 무리라는 결론이 나와서 약까지 지어간 상황이에요. 하지만 약 복용을 하지도 않고 감정의 기복은 여전해서 자기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모친을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부친이 부담스럽다 못해 지긋지긋합니다. 부친은 지금의 윤석열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부친은 70년, 80년 초반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멈췄습니다.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던 명문가에서 부족하지 않은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42년생인데 지역의 명문대학을 나왔고 ROTC로 인간 제대 후에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부친의 사고는 딱 80년 초에 머물러 있는답니다. 세상과 단절된 지 오래고 활자 중독으로 신문과 월간 조선 신동아로만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불신하고 아무도 자식마저도 믿지 않으면서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모자라고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식한 년들, 불량한 년들, 도둑년, 센터 직원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단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친의 변덕과 불통은 이제 어찌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식으로서 한계를 느낍니다. 고집도 세고 워낙 확고부동한 성격이 더해만 갑니다. 약도 안 먹겠다, 병원도 안 간다, 등급도 안 받겠다. 단, 모친은 당신이 돌보겠다. 죽을 때까지 기저귀를 차도 내가 관리할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모친은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이 고민되시겠죠. 네. 네. 우리 선생님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이어서 하시죠. 네. 네. 김태현 선생 먼저. 왜 또 바꿨어요? 제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네. 짜고 있는 겁니다. 원활한 방송을 위해. 그 방심하고 싶을 때 또 바꾸고 뭐 그러시네. 일단 그 핵심은 폭력적인 아버지, 무능하고 폭력적인 아버지의 문제인데 대조적으로 어머니가 또 본인 여기 사연 보내신 분 평가에 무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 폭력적인 아버지와 쉽게 말하면 여린 엄마의 관계 굉장히 안 좋죠 상황이. 그래서 사실 이혼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게 가져온 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혼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나쁠 때도 네. 많죠. 네, 자식들한테 더 나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에리프롱 같은 심리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헤어지는 것은 최소한 자식들한테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네, 네. 그걸 가르쳐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그냥 참고 살면 어떻게 그걸 끊어내겠느냐. 앞으로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해요. 그거를.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죠. 당하면서. 네. 견디고 살아라. 네.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자식들한테 상당한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폭력과 더불어서. 사실은 진작에 이혼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황혼이혼이라도 하면 이제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어머니가 또 치매에 걸려서 네. 치매를 앓게 되셔서 판단 능력, 결정 능력을 지금 상실하는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이혼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머니가 지금 의사결정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이 이 어머니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거죠. 좀 심하게 하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약을 갖다가 제때 안 준다든가 네. 그런 거 센터에 보내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머니의 안전이나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아버지가 사실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판정까지 받았잖아요. 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아버지가 상당히 위태로운 어머니를 지금 돌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안 좋죠. 위험하죠.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쭉 글을 쓰셨지만 이 아버지가 좀 고질적이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온 그런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80이 넘으신 나이시겠더라고요. 네, 네. 이게 못 바꿔요, 지금. 근데 이거를 설득을 통해서나, 압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분리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좀 분리시켜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대로 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어머니의 치매도 아버지가 무섭게 하면 더 악화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니를 뭐 요양원에 이렇게 알아봐서 네. 한다든가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는 그 공포도 상당할 거예요. 지금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치매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리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 도저히 아버지가 또 뭐 난폭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화를 낸다든지 해서 어려우면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 아버지가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보호자로서. 네. 그럼 뭐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필요하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분리를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핵심 과제는 어머니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말대로 이게 지금 어머님 생명이 걸려있는 느낌이 드니까 빠르게 분리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지금 원래 다 아마 그 결혼하시고 세 자매라고 하셨죠? 다 결혼하시고 두 분이 계속 사셨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치매가 오시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된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딱 주도적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네. 그래서 병원비나 이런 것들은 다 되고 있긴 하신데 네. 같이 이렇게 딱 그 어머님 모시고 살 수 없다 보니까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살더라도 치매가 심해지면 모시기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족들이 그거를 같이 하기 감당하기 힘들어요. 좋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치매를 흔히들 이제 보호자 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치매. 그러니까는 그만큼 돌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돌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치매 걸리신 분은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이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어떤 불편을 주는지 본인이 뭐가 불편한지에 대한 자각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더 낫게 할 수가 사실은 없고 우리가 이제 되게 어려워도 뭔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 때문에 그걸 버티고 견뎌내는 건데 치매는 사실은 얼마만큼 느리게 나빠지게 하느냐가 관건이지 좋아지는 일은 사실 없는데 우리는 좀 좋아질 거야. 그래도 엄마가 나중에는 나를 뭐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이제 가지면서 그 기대가 좌절되면서도 오는 실망감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첫째 딸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무능한 부, 그 폭력적인 부와 사실 엄마가 우유부단하다고 이제 그 딸의 입장에선 답답한 마음에 말했지만 사실 엄마는 거의 가장 역할을 네.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강한 엄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보면서 이 지금 치매 걸린 엄마 보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요. 네.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겠다. 게다가 본인이 외국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갑자기 나왔을 때 치매에 걸렸대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님이 사실은 그 관계가 더 끈끈할수록 치매 말고 엄마가 약간 그 좀 빠릇빠름만 안 해도 이걸로 되게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에. 그런 변화된 모습. 네네. 그 속상함이 짜증으로 막. 그 속상함이 더 막 화로 느껴져 갖고 엄마가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엔 나랑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너무 고집스러워졌다. 이렇게 하는데. 고집스러워졌다. 이렇게 들어보면 엄마의 그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맥락을 크게 못 보는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때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같은 게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도 엄마의 이 치매가 사실은 되게 아픈 구석일 것 같아요. 본인이 돌보지 못했던 때에 또 이 세 자매가 이제 각자 이제 생활 반경이 있을 텐데 엄마를 이제 맹구 씨가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돌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괴리에서 오는 거. 한쪽 마음에서는 야 나서 이건 엄마하고 아빠 분리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해보려고 하면은 현실이 마땅치 않을 거거든. 녹록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되게 고민스럽겠다 싶고요. 그 와중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아빠가 사실 옛날부터도 미웠는데 지금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참 그래요. 실제로 보호자의 역할을 못하는 분이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윤리적으로도 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센터하고 이제 화내고 이 부친의 어떤 원래 갖고 있는 성격으로 말하는 부분 외에
실제로 이 모친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학대적인 부분, 학대의 폭은 진짜 넓어요. 실제로 뭐 약을 안 먹이거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뭐 언어적으로 하는 거 다 학대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학대의 넓은 폭으로 봤을 때 부친이 모친에게 그런 가해라고 표현이 죄송한데 그런 게 있다면 실제로 신고 가능할 것 같아요. 신고 가능하고 그리고 뭐 센터하고 의논해 본다든지 아니면 가정 뭐 이쪽으로 뭐 가정 유대 가족 센터 같은데 좀 상담을 해본다든지 이게 좀 실질적으로 공권력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상담해 보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건 이제 해결 방법인데 마음에 아픈 거는 또 참. 그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잘 안 보여요. 요양원에 보내면 또 이분이 네. 마음 편할까.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너무 열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건데 이분이 느끼는 마음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못 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치매가 사실 가족 되게 슬픈 병이잖아요. 그렇죠. 치매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계속 그 확인을 하는 그 과정들이 되게 이 가슴 아픈 병인데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것도 고민이고 하나는 요양원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죄책감 죄책감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네. 마치 내가 버리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정말 하루 종일 케어해야 되는 거잖아 네. 치매라는 병은 네.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은 방안이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가 좀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진짜 큰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치매가 우리가 이제 뭐 기억을 잊어버리고 막 아기가 되고 이런 거는 그래도 순한 치매. 진짜로 막 때리고 화내고 막 이 이제 의심하고 그렇죠. 이 뇌가 점점 하얘지는 거잖아요. 공간이 많아지는 건데 이게 이제 앞에 전두엽까지 다 퍼지게 되면 거의 이제 감정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이 애씀에 대해 알아주기는 커녕 일을 정말 많이 버리거든요. 그러면 참 그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화내고 뒤에서는 죄책감 느끼고 다시 화내고 죄책감 느끼고 그러니까는 보호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몸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치매는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루틴 만드는 거. 그래서 밥을 제때 먹이고 약을 제때 먹이고 밤에 잘 자게 하고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적 조건상. 네. 그거를 만약에 하려고 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 거기서 오는 그렇죠. 또 정신적 고통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 루틴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요양원이 낫다는 것이죠. 여러모로 부모를 위해서도. 그리고 치매는 결국 사회적 자극이 결여된 것이 제일 크다고 지금 연구 결과 나와요. 최신 사회적 자극? 사회적 자극. 쉽게 하면 사람들하고 관계의 교류나 접촉이 없을 때 치매가 급속하게 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양원을 가면 더 악화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집에 지금 보면 사회적 교류나 접촉이 있겠어요, 아버지랑? 집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요양원이 더 접촉이 낫죠. 이런 경우에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몰라요. 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신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은근한 학대 뭐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건강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족들이 모르잖아요. 그냥 시간 지나서 가보니까 더 악화된 모습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요양원에 어머니를 일단 분리해서 보내는 것이 지금 급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사회관계로 지내지 않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고 예상되죠. 그래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가 물론 우리가 다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세상과 단절하시고 저는 월간조선과 신동아 보시는 분들 다 좀 문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책이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책으로 유명한 책들 두 권이에요. 조선 동아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서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신문이 아닌 월간조선 신동아가 제일 위험해요. 근데 이 활자 중독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것만 보신다는 것도 이상하고 세상은 불신하신다고 하고 무식한 년, 불량한 년, 도둑년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막 이렇게 하대하시는 것도 명문가에 달아서 부족하지 않은 성장기를 보냈는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따님이 이걸 다 알 수는 없을걸요. 자세히 듣지 않았으면.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네. 그 자세한 내막은 뭐 잘 모르시겠죠. 네.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그걸 사연으로 보내시면 대략 왜 그런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요 정도 내용 갖고는 알 수가 없죠. 약간 막 이렇게 가설 소설 생각해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독립운동가 집안을 제대로 대우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아. 그러니까 명문가였는데 뭐 재산이 많던 뭐라 그러지 관직에 있었건 아무튼 잘 자라는 집에서 독립운동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한 집안이 녹록했냐 살기가. 제주도도 4.3 사건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농활도 못 가겠어요. 제주도 대학교 때. 그러니까 농활, 그러니까 연관되는 뭐라도 있으면은 아주 배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걱정되고. 그때의 어떤 탄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뭐 상상해보면 이제 아, 잘 있던 명문가에서 독립운동의 자제인데, 그러면 그때 겪었던 어떤 일들, 수모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누가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 없이 뭔가 어려웠다면, 오히려 반대로 더 강력한. 강력하게 싫어할 네. 수도 있죠. 이 흐름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ROTC 가셨고, 대기업 가셨고, 이런 흐름이 뭐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탄압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좀 더 이렇게 성공하는 삶으로 직행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예상은 되네요. 전에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 자꾸 하시면서 쓰셨던 글 중에 되게 마음에 남았던 게 이제 내가 독립운동 하면서 그 두고 온 자식을 계속 그 마음에 남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뭐 그런 장면을 상상한다면 되게 어려웠겠죠. 어렸을 때 심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좋은 대학교를 가고 뭐 어딜 가고 대기업을 가면 뭐예요. 가서 관계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거는 뭐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갖고 직장 생활을 멈췄잖아요. 마흔에. 이거 되게 일찍 거죠, 멈추신 거예요. 그렇죠. 80년 그때 대기업 다녔으면 근데 세상과 단절을 하시고 그렇죠. 어머님은 패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하여튼 뭐 아버님을 당연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살아온 어떤 전형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하나 더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집착하시잖아요. 모친은 내가 돌보겠다. 죽을 때까지 기저귀를 차도 내가 관리할 거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심돼요. 전 통장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얼마가 있고 어떻게 되는 거길래 이렇게 아빠가 이걸 그래요. 가져가려고 하나 소나기에 넣었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건데 그래 연금 나오면 어머니 연금까지 자기가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일단 제일 의심되고 그렇지 않다면 평소에 갑방을 썼다는데 30년간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살갑게 구는 척하고 이런 거는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되겠죠. 또 그 내막은 알 수 없는데 뭐 죄의식이 있는지 뭐가 없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딱 느낌은 돈과 관련된 뭔가 욕심 같은 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더 걱정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도 부친이 밉고 나빴지만 또 이제 부친을 내치는 거에도 좀 마음이 어렵다면 사실 아버님도 지금 좀 어려우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뭐 치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이 진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버님도 돌봄 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둘을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양원에 보내는 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도 평소에 잘 지내는 부모님도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하고 주말에만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요양원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모시고 인사 자주 드리러 가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치매라는 병의 핵심은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이 느끼는 죄책감들 이런 거는 많이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이거는 뭐 딴 얘기인데 치매를 순수하게 뇌의 손상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제 지도 교수님이 노인 치매 연구하셨어요. 성인 심리학 쪽에서. 근데 연변 노인과 한국 노인들이 유전적으로 똑같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네. 치매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연변 사람들 거의 노인들이 치매가 없고 한국 노인들이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그때는 지금보다 낮았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뭘까? 연변 노인들은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긍정적으로 해고하더라 하더라는 거죠. 대체로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만주까지 넘어가서 네. 독립운동한 사람들이라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는 큰 기여를 했다 하는 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국 노인들은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헛살았다라든가 뭐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게 이제 가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년기에 이제 보통 심리적 과제로서의 에릭슨이 얘기했던 자기 통합이라든가 자기 인생에 대한 최종적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노년기 치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결과 대인 접촉을 피하게 될 수 있어요. 자기 평가가 좋지 네. 않게 나오고 자기가 살아온 게 좀 잘못 산 것 같고 남들 친구, 만나고 싶겠어요? 친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친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치매 오셨거든요. 네. 집에만 계시다가 근데 그렇게 되면 치매가 급속하게 와요. 내가 빨리 손상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노년기에도 계속 머리 쓰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회적 자극이 제일 중요하니까 막 교류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치매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치매 전혀 없거든요. 나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요? 87. 예. 전혀 치매 없어요. 말짱하십니다. 왜 하루 종일 나가서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렇게 사교를 하고 머리를 쓰고 이럴 경우에는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뇌의 문제고 늙음은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거다라는 것보다는 한국도 노인들이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고 평가할 수 있는 또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접촉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노인들이 죄 지은 사람처럼 집에만 처박혀 있게 되면 점점 이 치매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스님에게 이제 그럼 어떻게 환생했을 때 좋은 사람을 환생할 수 있냐 이런 얘기 이제 물어봐가지고 들은 적이 있는데 스님도 환생을 안 해봤는데 노하우를 들으셨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마지막에 그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좋은 얘기를 해주래요. 당신이 얼마나 이 생을 잘 살았는지 그 얘기를 계속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느끼면서 이제 죽음 임종하실 수 있도록 그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 인생 말미 되게 중요한 과업인 것 같고 근데 우리 사회가 실제로 그걸 못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서민들에게. 이게 그 치매 걸리시고 이제 마지막에 남는 기억 이거는 그 정도로 강렬한 기억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나요? 사실 사람마다 다른가요? 다르죠 사람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아니 그 우리 그 오랫동안 이제 민주화 운동 이런 운동을 하셨던 선생님이 그 치매 오셨을 때 그 제가 그분을 기리는 연극을 봤는데 그분은 이제 누가 오면은 그 감옥에서 고문 받았던 그 기억이 가장 크시니까 나한테서 무슨 또 정보를 뽑아가려고 니네가 날 찾아왔냐 이런 호통을 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치매 걸리셨을 때 그 기억이 가장 크게 남으셨고 굉장히 사투를 벌였던 삶인 깊은 거잖아요. 깊은 기억 그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외아들이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아빠만 기억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다 잊어버렸는데 끝까지 아버지 아버지 그 아기 시절처럼 그 얘기만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우리 할머니 정말 정말 아빠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거는 정말 폐륜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님이 또 치매에 걸리시면 할머니 얘기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매라는 걸리신 분들이 하는 기억이 어느 정도로 강렬하면 그 얘기를 하시나 이게 제일 강렬한 게 보통 많이 반복되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네, 아니면 얘기를 이제 이루지 못한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복될 것들. 수 있고 네. 정말 막 강한 기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의학적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엄마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을 때 그 뇌 MRI를 봤는데 그걸 가지고 시를 쓴 적이 있어. 근데 그 시가 이제 대상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시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엄마의 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엄마의 머리에 하얀 꽃이 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이 시 혹시 본 것 같은데? 그래? 유명한 시예요 혹시? 몰라, 유명해 지는지 모르겠네. 언니 잘 듣고 있니?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
머리가 하얗게 될 정도로 그런 와중에도 갖고 있는 그 기억이라는 게 참 사람이 뭘까. 네. 우리 아버지 매달라고 스위스 칼 내놓으라고 그러시네. 스위스 칼? 네. 제가 가출할 때 스위스 칼 있잖아요. 그 맞는 칼. 스위스 칼? 맥가이버 칼. 그걸 훔쳐갔거든 아버지 거. 아, 가출하면서. 가출이 기억에 남으신 걸 것 같다. 아니 그 칼. 그 칼 내가 아꼈던 칼. 갈 때마다 그 칼은 왜 가져갔니? 칼 돌려줘. 이런. 무서워요. 네. 이미 돌려드렸는데 계속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아 그거는 정말 흥미로운 기억이에요. 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 치매라는 병이 되게 어려운 병이고 네. 뭐 저희가 뭐 인간이 결국에는 마지막엔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안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 막바지 그러니까 사회가 불건전할수록 치매율이 올라간다니까요. 치매를 안 걸리고 안 걸리고 살 수 살 수 있죠. 돌아가실 수 있죠. 마지막에 이제 뭐 선망이라 그래서 돌아가서 직전에 어떤 그런 거를 뭐 1, 2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신 분들은 돌아가실 직전까지 멀쩡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시고 치매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게 그럼 개인의 뇌 문제고 뭐 식습관 문제냐고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정말 치매가 많아지니까 젊은이 치매도 생겨요. 네, 젊은 치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노화 과정에서 네, 마지막에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군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치매 안 올걸요. 끝까지 잘 살아야지 이게 이제 계속 연구 중에 이게 연구를 진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뭐 네. 여성일수록 더 그렇다 혹은 뭐 우울증이 더 많았을수록 그렇다 뭐 등등등 뭐 뇌 손상이 있었으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 거지 나이 들면 치매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요. 요새는 정신건강센터가 지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되게 그 서비스가 좋답니다. 정신건강센터 이렇게 가면 치매 간이 검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엄마 이제 그 말을 하기도 좀 미안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엄마 치매 검사해보자 이 말 하는 것조차도 이제 엄마한테 괜히 막 엄마가 슬퍼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아 가볍게 좀 가셔서 그러니까 요새는 연구가 많아져서 그 안 걸리기도 많이 하고 치료법도 막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셔가지고 간단한 검사들 하고 이거 주기적으로 정기검진 받듯이 좀 해가지고 네. 돌이킬 수 없을 때 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사회적 관계를 늘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최근 연구에서 나와요. 네. 확인이 돼요. 네,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사연과 상관은 없는 얘기였을 수 있는데 치매와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우리 두 분 선생님 다 분리조치 여러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이후에 뭐 후기가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두 선생님과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방금처럼 이게 치매는 뭔가요? 이런 질문 좋아요. 오히려 더 오랫동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